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도치코인의 실제 모델 강아지인 카보스가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민코인 시장에 큰 폭의 파장을 불러왔었는데요. 자, 그러면 카보스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도지코인이 상폐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자, 실제 모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도지코인이 상폐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전격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민코인이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이 시바이누코인의 시가총액 순위를 따라잡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되고요. 자, 특히 최근에 전반적인 민코인들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 민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보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오늘자는 여러분들 일정 수준 현금화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오늘자 10시경에 PC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하회를 한다면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을 볼 거라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한다면 비트코인이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자는 관망하는 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도지코인에 파생된 민코인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카보스 민코인이고요. 자, 카보스 민코인은 도지의 원래 모델인 카보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개를 기리기 위해서 도지코인 커뮤니티는 카보스라는 토큰을 발행을 했다고 나와있죠. 이게 카보스 민코인의 이미지이고요. 자, 카보스 민코인의 토크노믹스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총 공급량은 1000만개 토큰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 토큰 분배 현황이 나와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보스 민코인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하루 정도밖에 안 된 신상 민코인이고요. 시가총액은 334만 달러 수준이죠. 하나 기준으로 약 50억 정도 되는 민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시총 대비 거래량 비중 상당히 많이 터져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민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현재 유통량 비중 38.8% 가량 되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재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팬케이크 스왑 버전 2에서 스왑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다만 스왑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카보스 민코인 거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자, 위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행운의 숫자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이 카보스 민코인 거래 방법 매뉴얼과 민코인 백서 문자로 바로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특히 카보스 민코인은 이 도지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민토큰이고요. 즉, 도지코인과 일정 수준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트위터상에 약 6,168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트위터상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15시간 전에 이렇게 차트 관련 얘기도 언급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 도지코인의 사망에 따라서 관심도가 올라오고 있는 민코인 중 하나이고, 다만 민코인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하루 만에 마이너스 90% 이상 폭락을 하기도 하니까요. 수익 투자만 항상 권장을 드리고요. 이 카보스 민코인 거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저 위에 번호로 7번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민코인의 척도 지표인 이 시바이누코인의 상승세가 돋보이죠. 오늘자 장 초반에는 하락세로 출발을 하다가 양전을 해주면서 약 1.4%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자 양전을 해주면서 0.4%가량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민코인 투자를 하실 때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민코인들이 상승을 해주는지 그 척도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이 카보스 코인 같은 경우는 교환 메커니즘이 따로 있는데요. 자, 314 다오에 대해서 이 카보스 토큰으로 교환이 될 수 있고요. 자, 교환 비율은 1314 토큰은 1000 카보스 토큰으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보스 민코인에 이렇게 특징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코인이기 때문에 이 점도 종점 포인트죠. 자, 특히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유동성들이 돌고 돌면서 민코인 시장에 큰 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 올해 11월 달에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금번 대선에 이 민코인이 정치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이 민코인 시장 자체가 어엿한 분야로 자리매김을 했고 무시할 수 없는 분야가 되었죠. 그래서 민코인 테마 전반에서 포물선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항상 민코인 투자는 포트폴리오 비중 100% 다 들고 가지 마시고요. 분산 투자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도지코인의 기원인 카보스를 모티브로 만든 이 카보스 민코인에 대해서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